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유튜브 영상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 잠시 쉴 때 한 이제 책을 한 시간 정도 읽고 나면 저는 한 2, 30분 정도 일부러 쉬어줍니다. 왜냐면 책을 뭐 2시간, 3시간 연달아 읽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뭐 노안이라서 그런가 눈이 좀 극해서 이제 그 유튜브 이제 이렇게 안락 의자가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 조기에 그러면 딱 누워가지고 옆에 유튜브를 틀어놓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시사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눈 감고 이제 한번 들어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들으니까 2020년도 우리가 올해가 2019년이죠. 내년 되면 2020년도에 베이비 붐 세대들이 그때부터 이제 그 퇴직을 하면서 노년층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럽니다. 근데 그 인구의 수가 700만 명입니다. 700만 명. 이게 2020년도부터 매년 이제 퇴직을 쭉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한 4,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700만 명이 이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 나이가 뭐 60, 61, 60들, 60세 뭐 이렇게 60대 초반이에요. 자, 여러분들 60대 초반 몸 어떻습니까? 건강합니다. 정말 건강합니다. 오히려 저 몸 약한 뭐 30대 사람들보다 몸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산 같은 거 타는 거 보면 등산 무지 잘합니다. 그래서 60대 초반 같으면 청년입니다. 거의 이거는 뭐 그 사람들을 노인청이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거의 청년에 가깝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파트 경비 지금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너무 이거 하겠다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할 겁니까? 사회에서.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 직장에서 이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분들이 딱 사회에 나오자마자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일이 없습니다. 노는 것도 1년, 2년이지. 한 1년 정도 여러분 놀고 보십시오. 뒤에 막 정말 아무 일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비붐 세대가 700만 명이 내년부터 쫙 사회에 쏟아진다 그럽니다. 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저도 좀 있으면 이제 거기에 베이비붐 세대 제가 1964년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제가 세대입니다. 세대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한 5년 이제 4년 5년 뒤에는 이제 그 대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나무 일이 아니라 가지고 도대체 이게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그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이 제 선배입니다. 제 선배 그다음에 제 이제 이거 동료죠. 내 동료, 내 친구, 그리고 내 후배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 그냥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또 뭘 해야 될까. 저는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이게 좀 그런 머리가 좀 뛰어난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아이디어가 막 떠오릅니다. 뭔가를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근데 이제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창업입니다. 뭐 조그만 식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조그만한 뭐 이런 그걸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서 90%가 5년 안에 다 말아먹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나 잘할 자신 있어. 뭐 이거 해가지고 내가 정말 잘할 거야. 내가 원래 하던 거니까 뭐 어쩌고 뭐 이래가지고 마음속에 꿈은 이만큼이죠. 5년 안에 90%가 말아먹습니다. 그건 통계에 해가지고 나옵니다. 차라리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있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 이야기를 좀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동영상을 만듭니다. 자, 첫째, 절대 창업하지 마세요. 절대 창업하지 마십시오. 창업하면 여러분들 그거 5년 안에 말아먹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대부분의 통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내가 뭐 직장 생활하면서 아니면 내가 자영업하면서 조금 모아놓은 이거 가지고 안 하고 있다 보면 이거 뭐 한 10년 정도 쓰고 나면 다 날아가는데 뭐라도 해가지고 내가 좀 더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지금 창업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최소한 그 관련 일을 1년 내지 2년,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한 3년 정도는 하고 하시라고 그래 추천드리고 싶은데 3년까지는 너무 길죠. 그래서 최소 1년 정도는 그 관련 일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한번 해보고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2년이면 더 좋고
2년이면 그래서 1년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2년 정도 여러분들이 해보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창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당장 창업을 하면 안 됩니다. 퇴직하자마자 바로 당장 창업은 그건 뭐 그냥 돈 날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특히 뭐 공무원들 내지 뭐 교사 뭐 이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점잖은 일을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퇴직하자마자 그 사람 퇴직금은 먼저 오는 사람들이 임자라 그럽니다. 그냥 그 돈 날리는 거는 금방이에요. 차라리 돈 꼽아놓고 연금 수령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근데 뭘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금 가지고 내가 웃고 살기가 어렵다 도저히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한다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일들을 1년 이상 한 2년 정도는 충분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난 뒤에 해야 됩니다. 2년 동안 뭐 먹고 살아? 있는 거 까먹으십시오. 있는 거 까먹으면 다 날리는 거 쪽박은 안 찹니다. 그냥 있는 거 조금 아껴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배우십시오. 놀지 말고. 나 평생 직장생활 했기 때문에 해외여행도 가고 등산도 가고 막 놀아봐야겠다. 노는 것도 한 몇 달 놀고 나면 지겹습니다. 차라리 놀지 말고 나 일주일에 3번 정도는, 3일 정도는 그 일을 할 거야. 내가 하루에 3시간 정도는 그걸 공부를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창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일을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일을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보통 최하 10년에서 20년은 해야 됩니다. 앞으로 내가 10년에서 20년 할 일을 지금 내가 창업하는데 1년 내지 2년 준비를 안 하고 하겠다. 안 되죠. 10년, 20년 할 일인데 1년, 2년은 최소 1년, 2년 10분의 1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하고 해야지 그 저 10년, 20년을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래 저 멀리까지 가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발끈 잘 묶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물도 준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옷도 혹시나 비 오면 그러니까 옷도 준비하고 준비를 야무지게 튼튼하게 한 사람들은 저 먼 길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뭐 갈 거라고 해가지고 뭐 내가 산 한 뭐 6시간 정도 등산한다. 뭐 별로 준비도 안 하고 뽀로로 가다 보면 중간에 산의 날씨는 하루에 12번 바뀌잖아요. 뭐 비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배고프다든지 뭐 어쩌다든지 또 내려오는데 밤에 이제 갑자기 어두워졌다. 어두워지면 우라시가 없다 이러면 산길에 어떻게 내려올 겁니까?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 60에 만약에 퇴직을 했다. 베이비붐 세대들 퇴직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70, 80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돈 벌어놓은 거 많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근데 돈 벌어놓은 거 없고 다음은 얼마라도 벌어가지고 부부 생활하면서 애들 또 손주들 용돈 주면서 여러분들 한다 그러면 10년 내지 20년 할 일이라 그러면 1년 내지 2년 정도는 그 관련 일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부해서 시작해야 된다. 이걸 제가 제일 먼저 말을 합니다. 프랜차이즈 그 교육감은 보름 교육, 한 달 교육 5년 안에 다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거라 그래도 10년에서 20년을 여러분들이 왜 자꾸 바꿀 수가 없어요. 왜 70에 여러분들 다른 창업을 할 겁니까? 80에 다른 창업을 할 겁니까? 한번 정해지면 그거는 꾸준하게 가게 되는 거니까 그거 먼저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제 요즘은 한 가지만 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하면 안 돼요. 그래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발효 뭐 미생물 뭐 발효 식초 뭐 발효 음료 뭐 발효 이런 미생물 이런 사업 하겠다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제 그분들한테 힘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것만 하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다변화 사회입니다. 뭐 내가 이거 잘하는데 뭐 전데 금방 모방 해버립니다. 내가 이거 최고인데 저쪽에서 금방 따라 해버립니다. 심지어 바로 옆에 가게 체리 뿌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가지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 최소 두세 가지. 저는 식초 가게 하는 사람들한테 사주팔자부터 배우랍니다. 아니 난 식초 가게 하는데 발효 식초 가게 하는데 왜 사주팔자를 내가 배워야 됩니까? 이러는데 거기 손님들 올 때 이바구가 있어야 되죠.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식초 가게 손님 오면 생일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 생일 되면 이제 사주 보면 거기다 체질이 나오고 뭐 저것저것 이런 거 그러냐고. 그럼 나 그 내 체질에는 어떤 식초 먹으면 돼? 당신은 사주에 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화균을 가진 생강식초를 드세요.
맞는 것 같아. 그거 먹어봐. 먹으니까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 또 살아오고, 이번에는 내 와이프는 어떤 식초 먹으면 되는데요. 그 와이프 사주를 보니까 사주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기운을 가진 어떤 식초를 드세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바구, 사람들은 이는 이바구 스토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 사람 만남이라는 게 뭡니까?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먹어보고 마셔보고 이게 그냥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식초 가게 하는 사람한테는 사주팔자 배우라고 이러는데 이제 교회 다니기 때문에 못 배웠다. 그럼 뭐 배우지 말고 뭐 안 배우겠다는 데는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가지 업종에 올인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구하고 저구하고 곁들여 가지고 남들이 하지 않는 거, 새로운 거, 새로운 이야기들, 풍부한 이야기들 이는 창업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요게 두 번째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고, 세 번째, 웬만하면 작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여러 명이 이렇게 같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이제 저 식초 가게를 하더라도 그거 식초 만들어야 되죠. 이상하게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손만 가면 맛있고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명 같이 하자, 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판매를 잘하는 사람, 만드는 거는 못해요. 못하는데 판매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삽삽삽 이야기하면서 잘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야, 같이 하자, 이렇게 꼬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들어오는 걸 잘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얼마 들어왔고 얼마 나왔고 야, 꼬셔가지고 네가 관리해, 네가 카운터 봐, 그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소문을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소문을, 야, 네가 외부에 홍보하고 손님들 가고 이러다 보면 4명, 5명 되는 거예요. 야, 우리 한 사람에 2,000만원씩 내가지고 5명이니까 1억 가지고 조그맣게 한번 시작해보자. 해보고 잘 되면 늘리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가지고 은행에 대출 내고 뭐 보증 쓰고 뭐 어쩌고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한 방에 날아갑니다. 웃자든 작게, 그리고 웃자든 내가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는 기업, 회사가 대신 다 해줬어요. 홍보는 홍보팀에 해줬고, 그 다음에 뭐 저 돈 관리는 저기 그걸 뭡니까? 격리부에서 했고, 그 다음에 생산은 생산 라인에서 했고, 여러분은 여러분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직장생활을 내가 20년을 했다, 30년을 했다, 모든 걸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는 거 그만 가지고는 못 살아남습니다. 자영업도요, 코딱지만한 자영업도 할 거 다 해야 됩니다. 할 거.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뭘 할 때는 최소한 1년 내지 2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을 한 가지만 하지 말고 두세 가지를 해서, 우리는 이제 사주팔자, 그 다음에 발효, 요게 우리 아이템입니다. 요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우리한테 연락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단합을 해가지고 합해가지고 업무를 라인을 짜는 거예요. 근데 나 생산 잘해, 나도 생산 잘해, 나도 생산 잘해, 그럼 생산 잘하는 사람 다섯 명이 하면 그 가게는 망합니다. 왜?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팔아야 되죠. 근데 많이 만들고 반은 만들고 반은 파는데 돈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많이 팔고 싶어도 홍보를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요거 따져가지고 그걸 잘하는 사람들, 이제 잘하는 사람이 그 파트가 여름이면 그 사람 빼 고 나는 이거 못해, 너는 이거 잘해, 그러면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런 구성을 짜보고, 짜서 제일 약하게, 그다음에 제일 이제 이렇게 해가 제일 약하게 조그맣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지는 절대 부도 안 납니다. 거지 여러분들 부도 나는 거 봤습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 부도 나는 거 봤습니까? 거지는 부도 안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게 시작하면, 내가 퇴직금이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돈 모아놓은 게 한 2억 정도 있어. 근데 5명이 시작하면 한 명당 2천만 원만 내면 돼요. 한 명당 2천만 원만.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2억짜리 조그만한 샵을 하나 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 5명이 시작한다면 한 명당 4천만 원만 내면 되죠, 그죠? 4천만 원만. 그러면 여러분들은 2억 중에서 내가 1억 6천 원 여러분들 돈을 쥐고 있는 겁니다.
노후 자금으로 지고 있는 거고 4천만 원만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다 4천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 해가지고 우리가 2억짜리를 가게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저기 그 4천밖에 투자 안 했기 때문에 내 수입이 적어지는 거 아니냐. 내가 2억을 다 투자하면 내가 다 먹는 건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2억 투자했다고 2억 다 먹는 거 아닙니다. 집 세주고 뭐 저 인건비 주고 그다음 재료비 빼고 뭐 빼고 여러분 주문에 떨어지는 몇 푼 없어요. 근데 다섯 명이 힘을 합하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인건비 벌어가는 겁니다. 자기 벌어가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이 2억을 다 투자한 거나 아니면 4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여러분이 몸으로 이렇게 한 거나 여러분 가져가는 돈은 큰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적게 시작해서 이렇게 경험을 이제 최소 1, 2년 공부하면서 경험을 쌓아 나가는 거, 이게 성공 창업의 저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팔자하고 발효 이 스토리가 그 아이템 괜찮은 것 같아요. 저한테 연락을 하면 돼요. 여긴가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연락하면 그 파트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팍팍 도와주겠습니다. 도와주는데 그 나머지 파트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잘 모릅니다. 우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얻기 힘들다. 벌써 얻기 힘들어한 거 봤죠. 요 파트는 저희들이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파트는 별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자, 베이비붐 세대. 저도 베이비붐 세대 마지막 세대입니다. 저희 선배님, 다 제 선배들이에요. 내 친구들입니다. 내 후배들입니다. 그리고 내 소중한 동료들이죠. 그들이 사회로 쏟아집니다. 700만 명이 그들과 저는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망설이지 말고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저희 노하우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 다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창업. 세상에 실패하지 않는 창업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창업을 하면 그거는 90% 반드시 실패하는 창업입니다. 근데 우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그 90%하고는, 90% 실패하는 창업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예,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왜? 적게 투자하니까. 준비를 억수로 많이 하니까. 억수로 준비 많이 하고, 적게 투자하고, 여러 명이 하게 되면 위험 분산이 되잖아요. 훨씬 실패율이 적습니다. 돈 적게 벌으면 어떡해. 망해가지고 다 까먹는 거 생각하면 차라리 돈 적게 버는 게 낫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네요. 자, 오늘 아침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지금 벌써 2시 다 돼갑니다. 2시 다 되는데 하루 종일 촬영하니까 어지러질 합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